네, 그러면 이어서 다른 질문들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어요. 근데 회동 후에 뭐 변화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신당 창당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고요. 그 비명계 인사들도 따라서 나가진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을 등지고 나가는 이낙연의 향후 행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들어보니까 이번 총선 때 이낙연 신당에서 전체 다 후보를 내겠다는 거예요. 전 지역구에. 그 정도 뭐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설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될것 같으신가요? 뭐 이낙연은 말을 갖다가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변화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런 진짜 귀신 씨나라 같는 삭까먹는 소리를 할게 아니고 공천권을 안 주더라 달라 그랬는데 당권을 안 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이낙연이 말하는 변화가 너무 웃겨요. 네. 내용이 없어요. 공천권을 내놓으라는 그거예요. 그런 변화가 없어 이거잖아요. 참 희한한 사람이고 자 어쨌든 이낙연은 그 자체 개인으로 봤을 때는 파괴력이 별로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여러모로 그래서 비명계에서도 지금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거 저기 아니야. 탈당하고 지랄이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것 같던데. 네. 이낙연 왜 저래 쟤? 왜 혼자 저래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낙연이 원래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주 용감무쌍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탈당을 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뒷배가 있다는 믿는 게 것입니다. 있다. 뒷배. 네, 강력한 뒷배가 실제로 지금 이낙연의 정당을 뒤에서 밀어주는 세력이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정당 창당을 도와주고 있는 세력이. 그 이낙연 쪽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세력이 해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준비 자체를, 준비 과정 자체를. 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그리고 이낙연은 그걸 백을 믿고 지금 이제 설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전 가장 큰 배후에는 계속 얘기하자면 미국이 있지 않을까가 의심이 되고요. 또 미국이 일사불란하게 한국의 극우 세력을 조종해서 보수 대연합 음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의 국짐당과 이준석의 신당, 이준석. 이낙연의 신당을 끌어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다가 총선 전에 합당할 가능성은 적지만 총선 후에는 당연히 합당하겠죠. 그래서 보수 대연합을 구성해서 영구집권을 하려는 그런 음모가 추진되고 있다. 네. 그렇다면 이낙연은 지금 해야 돼,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비명계에게 다 전달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정보가 얘들이 놀라는 그래서 거죠. 비명을.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전달이 안 됐어. 근데 결국에는 같이 하겠죠? 이제 하나씩 이낙연이랑. 둘씩 설득하겠죠. 지금 선을 잘, 지금 선이 전달이 잘안 돼가지고, 비명계는 결국에는 어차피 이낙연을 따라 나갈 거다. 그럴 가능성이 네. 높죠. 저는 뭐 이후에 어떻게 이준석이랑 한동훈이랑 하나로 합쳐지지 네네네.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말로 또 이렇게. 그렇죠. 어떤 명분이라도 네, 있어야 되는 명분을. 건데 그냥 합당할 수 없잖아요. 반윤석열. 반윤석열. 반윤석열, 반민주당, 비이재명. 뭐 이런 네. 식으로. 근데 국민들한테 지지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 네. 달라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쉽게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거예요? 없지 않아요. 저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거 보수대연합 말씀하셨을 때 그때부터 지금 걱정이 심해져가지고. 아, 아니, 진짜. 지금 얘네들이 서로 칭찬하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서로 네. 만날 수 있다, 막 그러질 않나. 네. 또, 이준석은 한동훈한테 노태우처럼 백담사에 보내는 용단을 내리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성열을, 아니, 한성열이래. 한성열이래. 윤석열을. 이름까지 헷갈리네, 이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얘기를 한게 뭐겠어요. 결국 윤석열을 치고 나하고 붙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통해서 한동훈을 끌어들이려고 할 거고, 한동훈도 그런 큰 세력이 밀어주고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주인을 바꾸면서 윤석열과 거리를 둘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 되면 이제 반순 윤석열의 기치 아래, 또 뭐, 민주당에 정을 못 붙이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괄해서 끌어들이는. 그럼 국힘당이 지금 한30% 지지받고 있고, 민주당이 대략 그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을 반대한 사람이 한60% 되는데 30% 정도가 유동적이에요. 네. 이 사람들까지 먹으면 국힘당이 한 거의 50, 60까지 네. 육박할 수 있으니까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걔들 계산은. 근데 이쪽에서 강력한 윤석열 탄핵 투쟁, 또 윤석열 심판 투쟁이 벌어진다면
이 음모는 파탄나죠. 효과를 발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상태로 지금 4월까지 가면 네. 모두가 다 폭망하는 상황이 그럴 위험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배후도 이해가 되네요. 네. 그거를 꺾기 위해서 이재명 중심으로 어떤 윤석열 탄핵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를 꺾기 위해서 구상을 했을 수 있겠다라고. 네, 김건희 특검도 지금 관심이 확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 그러네요. 그것도 확 사라졌네요. 알겠습니다.